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alk.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드리는 거예요. 고막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 달팽이 가니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서던원의 마지막 고막을 훔쳐버리는 곳단 시간. 참고로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지 않습니다. Never stop music이에요. 30분 내내 깨워. 저 반응 좋습니다. 찐 반응 좋아요. 30분 내내 여러분들의 달팽이 가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 그룹 여자친구에서 홀로서기 후 연기부터 아주 MC까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예린입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와, 반가워요. 아니, 여자친구로 왔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년 11월 19일. 1년 반 됐죠. 1년 반 넘었죠. 네, 그렇죠. 네. 와, 이제 솔로로 왔어요. 네, 맞아요. 느낌이 어때요? 아, 지금 엄청 감개무량하고 엄청 떨리고 기분이 되게 미묘해요. 미묘해요. 네, 미묘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자친구 안에서의 예린을 좀 봤는데 혼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네. 좀 돋보이잖아요, 혼자 앉아있으면. 혼자 앉아있으니까 굉장히 너만 보잖아요, 지금. 저만 보는 게 좋은 듯 하면서도 네.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고 굉장히 열심히 잘해야 될 것 같고 입담이 팍팍 터져야 될 것 같은 느낌? 좋아요. 네. 지금까지 아주 좋고요. 네. 부담스러워하니까 가끔 딴 데도 좀 보시고 하세요. 그죠? 이렇게 예. 네, 360도로 이렇게 계속 자, 우리 여자친구에선 이미 유주 양이 솔로로 데뷔해서 왔다 갔고요. 네. 비비지도 재데뷔를 네. 했어요. 네. 뭐 좀 연락은 하죠, 같이? 네, 네, 연락하는데 화이팅 하라고 이번 활동 응원 많이 해줬어요? 네,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지금 그 솔로 음원이 네. 여러분 들으시는 이 시간이 음원이 나온 지 한 4일 지난 시간. 네, 맞아요. 맞아요. 대박이 났죠, 그죠? 엄청 대박 났던데요? 해외시 직장에서도 네. 알리고. 이야. 네. 자, 그럼 이제부터 고막을 털어라. 제대로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곡은 아무래도 그 예린의 솔로 데뷔곡을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어떤 곡인가요? 네, 아리아라는 타이틀곡인데요. 아리아? 네, 아리아. 내가래. 어머. 그래, 네가요. 뭐요? 제가 이제 주문을 거는 거예요. 아리아리아 하면서 주문을 걸으면서 기존에 있던 저를 탈피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입니다. 그럼 어쩌면 댄스곡이에요? 네, 엄청 청량한 댄스곡입니다. 그렇구나. 상큼하고 네. 청량하고. 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예린이의 모습. 그러네요. 네. 상큼하고 청량하세요, 느낌이, 그죠? 네. 가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있는 그대로 저의 이제 모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가사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거는 거예요. 아리아리아리아. 네,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아리아리아. 본인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거 좋겠다, 이거. 네, 맞아요. 자존감을 높이는 주문. 그래서 저는 1월 1일에 들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올해를 살아가는 어떤 거? 네, 네. 기운을 내자고, 다 같이. 네, 네. 포인트 안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안무. 자, 보여주세요. 말씀하면서 어떤 춤, 이름은 아직 안 만들었나? 네, 만들지 못했는데 보통 이렇게 주문을 걸잖아요. 그래서 마법사가 주문 걸듯이 이렇게 걸잖아요.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네, 그게 첫 번째고요. 아리아리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손을 모으고. 아리아리아. 돌려주는 거구나. 네, 아리아리아. 검지를 세워서 이렇게. 네. 네.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네, 맞아요.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네. 너무 잘 따라하시는데요. 노래를 한번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네. 한번 좀 무대에 좀 나와줘서 조금만 네. 보여주세요. 네. 지금 보는 여러분들 진짜 행운이에요. 일요일날 방송되지만 음원 공개되기 전에 보시는 거기 때문에. 자, 음악 나갑니다. 포인트 댄스. 세상의 시선들을 다 테이크어웨이. 아리아리아.
일어나니까 훨씬 더 그죠 멋지고 아름답고 아니 키가 더 컸어요? 아, 저 원래 키가 큽니다. 아, 그러니까 아는데 더 큰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지금. 아, 오늘 높은 거 신어서 그런가? 아, 그런가? 와, 저 모델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그래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그 신곡 엄청난 아리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자, 고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 아리아 너무 좋은데요. 뮤직비디오도 함께 좀 봤는데 네. 와,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뮤직비디오 찾아보시고요. 아, 방청객들도 지금 저희 문자로 참견 중입니다. 녹음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제가 문자 게시판을 방송놈들이 못 봐요. 이제 글을 올려도 나중에 보겠죠. 예, 근데 4114님 어디 계십니까? 4114. 아, 저 남자분이세요. 커플로 오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예린이한테 반하신 모양이에요. 얼굴이 엄청 작네요. 마이크만 보이네요. 아. 저와는 반대죠? 네, 예.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4125 가까이서 처음 본 아이돌 예린 씨. 그러니까 인생에서 처음 본 아이돌이에요. 와. 너무 예뻐서 멍하게 바라보게 되네요. 신곡도 너무 좋아요. 대박 조짐이 보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4125 어디 계세요? 4125. 와, 감사합니다. 선물 하나 주세요. 진짜요? 자, 하나. 저번에 선물 쏘고 나서 자, 뭐예요? 발표하세요. 아, 아이고. 뭐예요? 아이고 삼색 볼펜. 삼색 볼펜. 삼색 볼펜. 와. 예린이 쏴주는 삼색 볼펜. 네, 한색이 아니죠. 삼색이죠. 삼색이에요, 삼색. 네. 볼펜 하나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대박.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아, 정확하게 나옵니다. 와, 부럽다. 현장에서 바로 쏴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야, 편의점 가서 사와라.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예린이 직접 선곡한 곡들을 저희가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유도 있을 거고 어떤 추억이 담긴 곡인지. 먼저 첫 번째 고털송은 어떤 노래인가 틀어주세요. 아, 이 음악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죠? 네, 제 데뷔곡인 이제 여자친구의 유리구슬인데요. 제가 이 곡을 왜 선곡했냐면 제가 장롱 면허예요. 네, 근데 차를 산다면 드라이브 송으로 바로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제 뭐 데뷔곡이지만 네. 운전하면서 꼭 이 노래를 듣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번 이렇게. 근데 이제 면허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몇 년 됐어요, 딴지? 딴지 한 3년, 4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이게 그 면허를 따면 나중에 차가 생겨요. 아, 네. 사실 차가 생길 일이 있으면 면허를 딴다고 하는데 네. 면허를 따놔야 차가 생기더라고요. 아, 면허를 땄는데 차가 없어요, 아직. 생길 거예요, 이거. 이번 앨범이 대박나서. 아! 아마 차가 생길 겁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그럼요. 네. 2종 보통이에요? 1종 땄어요? 2종 땄어요? 2종 가볍게 너무 급하게 따느라 매니저가 갑자기 제가 그냥 평소에 이랬어요. 아, 운전면허 따보고 싶다. 따고 싶다. 이랬는데 갑자기 다음날에 내려오래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사러 가자고? 네, 근데 갑자기 운전면허 시험장인 거예요. 어머머머. 갑자기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2종면허는 좀 시험 문제가 가볍잖아요. 필기 통과하고? 네, 필기를 갑자기 이제 통과를 한 거죠. 어머머. 시험도 안 봤는데, 저기 공부도 안 했는데? 네. 우와! 네, 그렇게 이제 하게 됐죠. 네. 야, 평소 교통법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아, 제 운전 쪽은 조금 그래도 빠삭한 것 같습니다. 와, 길눈이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많이 밝아요. 많이 밝아. 네. 그러면 운전 이제 차만 생기면 되겠네. 생겨야 되는데. 이 앨범 대박 난다니까 아리아. 아, 감사합니다. 아리아 아리아 됐어. 아, 감사합니다. 와. 생겨. 이제 생긴다니까. 와, 혹시 드림카 있어요? 드림카? 저는 볼보 60. 아. 네. 볼땡? 네. 네. XC60. 아. 네. PPL인 줄 알았어요. 정확히 알았네요. 이제 기사 나갈 거예요. 협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저 진짜 열심히 탈 자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데뷔곡이었던 유리구슬 드라이브송을 꼭 틀고 싶다는 그 노래 한번 쭉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 골라온 다음 곡은 예린이가 술 한잔 할 때 좀 듣는 곡이라고. 네, 맞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궁금하다. 네, 데이식스 분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라는 곡.
약간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느낌에 맞춰서 춤을 춰봤어요. 아니 원래 네. 데이식스가 이런 춤을 추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제 느낌에 맞게. 아 갑자기 하길래 뭐 하나 싶었어요. 제가 술 마실 때 되게 신나는데 좀 아련한 음악을 좋아해요. 신나는데 아련하다. 네. 그게 이런 음악인가? 네, 맞아요. 한 네.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네. 두 페이지는 될 수 없는 거죠? 한 페이지 이제 마지막 이제 한 페이지. 아, 마지막 한 페이지. 네, 네, 네. 아니 어떤 주량은 어떤 걸 좀 마셔요? 저는 약간 이거 좀 이미지를 위해서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솔직하게 아니, 말을 해야 뭐 될까? 취향이 어울리지 우리 예린이는. 네, 저는 좀 독주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 전 주량이 좀 세가지고 야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빨리 먹고 빨리 가는 거 아 빨리 싹 올라왔고 그냥 빨리 그냥 네 네 성격이 조금 어때? 좀 급한 편이에요? 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네. 잔잔하게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잼 날리듯이 오는 주량 그 정도는 좀 별로고 네 그러면 좀 어떤 걸 좋아해? 소주 아니면 뭐 양주 중에서 독한 게 있잖아요 저는 소주 맥주를 고르자면 소주예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이미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미지로는 어떤 주종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소주 한 잔? 오, 역시 이런 이미지? 그렇군요. 하지만 한 잔 내도 취한다죠? 한 잔 먹으면 머리가 핑 돌아요.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저는 주량이 3병입니다. 아. 3병을 다 큰 한 잔에 넣어서 한 잔 먹어야지 그때서야지 이제 좀 핑해요. 아, 진짜. 네. 좀 이렇게 술 먹을 때도 혼자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네. 좀 이렇게 여럿이 함께 막 시끌벅적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저는 시끌벅적하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호시국 때 이제 친구들이랑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 비대면이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친구들하고 줌으로 이렇게 연결해놓고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괜찮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아 이게 혼술인데 그래도 혼술 같지 않은 혼술이 괜찮구나를 느꼈습니다. 누구랑 좀 친해요? 술 친구 누가 있어요? 저는 술 친구는 제 일반인 친구 이름 거론해도 되나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어때? 뭐 그 친구들 방송 한번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현이. 성현이? 성현이 그 친구 괜찮죠? 네, 그리고 성현이 난 괜찮은 이름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자주 먹고 친한 친구는 그 레드벨벳 조이랑 아 조이. 그다음에 에이핑크 하영이랑 아이 오하영이야. 네, 이렇게 셋이서 저희는 술보다는 음식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밥 친구죠. 밥 친구. 네. 그 음식 궁합이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막 이렇게 있으면 셋이서 막 왁자지껄하면서 뭘 제일 맛있게 먹어요? 저희는 거의 한식 위주를 많이 먹긴 해요. 한식 위주. 네, 그리고 요즘은 뭐 일본 음식도 꽂혀가지고 일본 음식도 네, 꽂혀서. 자주 먹고. 뭐 제일 좋아해요, 우리 예린이 형은? 저 요즘 제가 요즘 제일 뭘 좋아하나 고민을 해봤는데 막 다이어트 하느라고 맛있게 많이 못 먹었죠? 네,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제가 음료 디톡스? 음료 디톡스를 했구나. 늘 했어요. 아우. 그래가지고 제 요즘 제일 맛있는 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제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은 뭐예요? 저요? 저... 진짜, 지금 상상하면 막 너무 막 군침 도는 거. 포테이토 피자. 포테이토 피자. 피자인데 포테이토 들어가고. 네. 아 맛있죠. 네. 하와이안 피자 혹시 좋아해요? 아니요.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저는 빼고 먹어요. 그럼 민초. 그럼 반민초. 반민초파야. 네. 아 나랑 좀 많이 갈리네요. 난 민초파인데. 그러니까 민초파인데 민초가 있으면 먹는데. 일부러 사 먹진 않아. 저는 다른 걸 더 좋아해서 그러니까. 네 다른 걸 더 먹죠. 그럼 민초파는 아니에요. 반민초파. 자 갑자기 문자가 나왔는데 175 하나님 예린 씨, 인형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바비 인형 같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계속 우와 남편이 옆에 앉아서 계속 우와 하는데 한 대 때리고 싶어요 하셨네요. 175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
바로 앞에 앉으셔. 아니 아내분도 인형 같으신데 왜 그랬어요? 진짜. 어? 우와 하고 계신 거 너무 이쁘다고 지금 계속. 와 남편 자 아주 지금 질투를 느끼시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그렇죠? 이제 결혼 몇 년 차세요? 2년. 2년 차. 어? 그러면 좀 신혼인데 아직. 와 연애를 오래 하셨나? 남편한테 선물 하나 줄래? 인형이 주는 선물 한번 받아보세요. 인형이. 자 인형이 주는 선물입니다. 인형이 주는 선물. 아. 아. 사료. 사료. 아. 사료. 이 아내가 남편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료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 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세요?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아 너무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아니면 뭐 남편이 조금 취했다 싶을 때 안주로 내놔도 됩니다. 오가닉이기 때문에. 예. 자, 아, 세 번째 추천하는 곡 할게요. 고털 음악 컨텐 토크 컨텐츠 MC인 예린이가 직접 추천하는 노래. 자 노래 나갑니다. 음악이 나오면 주로 이제 몸을 움직이는. 네, 몸이 가... 반응을 하는구나. 네, 저도 모르게 반응을 합니다. Yeah. 자, 이 노래는 뭐죠? 바로 씨아 선배님들의 미친 사랑의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이 노래를 네. 미친 사랑을 한 적이 있나 봐요? 아니요, 없는데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따라서 부르고 지금도 항상 술 마실 때마다 부르고 있어요. 야, 이것도 약간 음주할 때 좋아하는 노래. 네. 오랫동안 좋아했던 노래이다 보니까 몇 살 때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이 노래 들었어요? 저 제 기억으로는 3학년 때, 와. 4학년 때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빠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은 3학년, 4학년에 사춘기가 오는 친구들이 있대요. 저는 좀 빠르게 온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면서 와 미친 사랑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노래가 꽂힌 거야. 해보고 때. 싶다. 초삼 때. 해보고 싶다 갑자기. 꽂힌 거야. 그러면 이제 짝사랑 아니면 첫사랑 그건 언제일까요? 네, 첫사랑은 20살 때 제 팬분들인 버디랑 이렇게 팬을 첫사랑에 빠졌다고요? 네. 일단 말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지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일찍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동네라든가 뭐 이런 그 커뮤니티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바라만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그 전보다 유치원 때부터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난 얘랑 짝꿍할 거야. 아 있지. 나는 얘랑 꼭 짝꿍할 거야. 난 너랑 결혼할 거야. 막 이런 거. 맞아요. 아 그런 친구가 있었구나. 네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유치원 때. 유치원 때부터. 네 유치원 때. 유치원 때부터 미친 사랑을 하고 있었다. 되게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적극적이고 네. 긍정적이고. 적극적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성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긍정적? 긍정적이고, 퍼지티브하시군요. 마녀상점 리오픈이라는 웹드라마 네. 배우로도 또 데뷔를 했어요. 네. 연기는 어때 해보니까? 일단 제가 첫 이제 주연이었는데 여우. 대사 외우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아 대사 외우는 게 저는 약간 강박이 있어요. 그 대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되는 강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많은 분량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찍잖아요. 그치. 그걸 다 외우려니까 힘들지. 네 하고 내가 지금 이 대사를 보고 있는데 또 내일 걸 또 외울 생각에 화가 나고 스트레스였어요. 그럼 이거 연기할 때? 근데 또 끝나고 나니까 시원하고 좋지. 아니요 허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딱 찍고 나니까 그 장면이 끝나버리니까. 네 이제 허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대 뒤가 물론 가수도 마찬가지지만 네. 연기하는 분들은 이제 연극 무대라든가 그 뒤가 되게 빈 객석을 보고 있을 때 네. 아시죠? 허해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나 혼자 객석에 남아 그게 그래서 나온 노래예요. 표정이 상당히 안 된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는. 아니요. 공감하는 표정. 아 공감 표정이구나. 네. 그래서 그딴 노래가 나온 거예요. 어. 연기가 좀 그런 게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몰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하다가 이제 나의 역할을 떠나 보내야 되니까. 그렇지. 나를 이제 보내야 나의 어. 또 다른 자아랑 안녕해야 되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게 하루 아침 이제 딱 끝나니까 진짜 허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 중에서도 거의 1년 넘게 못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 배역에서 그래갖고 좀 배우란 직업이 좀 힘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 저는. 많이 사랑받는 막내딸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아, 구체적이에요. 많이 네. 사랑을 받아. 네. 어차피 막내는 사랑을 받아요. 근데 진짜 엄청 사랑받고 오구오구한 막내딸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촬영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진짜 오구오구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 우리 좀 가족 드라마나 이런 거 네. 완전히 대가족 드라마인데 거기에 막내야. 네. 다 사랑, 배우들도 다 사랑해주고 현장. 네, 네, 너무 그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 듣고 계시죠, 캐스팅 디렉터분들. 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답니다, 예린이가. 자, 다음 우리 고털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이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네요. 네, 볼빨간 사춘기님들의 나의 사춘기에라는 곡이에요. 나의 사춘기에. 예. 네. 이 노래를 픽한 이유가? 제가 이제 첫 솔로 데뷔잖아요.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응원송으로. 네. 아, 이 노래는 그러면 나온 지가 꽤 된 노래인 것 같은데. 네, 다시 된 노래긴 한데 안지영님이 네네네. 이제. 그 딩고 거기에서 네, 예. 노래를 쫙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보고 다시 힘을 얻었어요. 아, 거기서 부르는 걸 보고. 네. 이것도 이제 하러 가지 아리아도 하러 가지 않아요? 네, 아리아리아. 그렇지, 이것도 하러 가지 거기 딩땡으로. 어, 아직. 아직 안 갈 것 같은데 보니까. 아직 노래가 더 많이 쌓이면은. 아, 그때 더 쌓아야 되는구나. 네, 몇 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네, 불러주시면은 제가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안지영의 볼빨간 사춘기의 이 노래에 또 영향을 받고 응원을 받고 싶은 송인 것만큼 네. 예린 양의 곡들도 쌓여서 네. 다른 어떤 더 가수를 데뷔한 친구라든가. 네. 힘을 줄 수 있는 응원성이 될 거예요. 네. 아리아리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다 될 것 같아 이거. 아리아리아. 어, 그렇지. 와. 아, 자기 노래를 좀 우리 들어볼까요? 계속해서 이 노래. 자, 렛츠 고 털. 어, 자, 얼마 전에 바로 솔로로 데뷔한 우리 예린 양과 함께 했는데 어, 끝날 시간이에요. 아,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정말 이번 앨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어, 많은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네, 뵐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예린이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린 양의 솔로 활동 아, 정말 찐으로 응원하고 싶고요. 아, 그리고 배우로서도 꼭 막내딸 사랑받는 오구오구 사랑받는 막내딸 역할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노래 아리아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들어주신 모든 쇼다운 분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땡큐! 에러, 에러, 에러.